예,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식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표정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같이 약간 휴일도 앞두고 있고 그럴 때 여담 한번 드리면, 아, 저는 우리 김프로님 또 이진우 형님 이런 분들 정말 방송 진행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도 맞춰드려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걸 질문드리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중국장도 안 열렸으면 말씀하실 것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머리가 복잡한데, 또 좋은 게스트들이 이렇게 채워주면 너무 감사도 드리는데, 또 우울한데, 또 가슴 아픈 질문 드리기만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저도 힘든데요. 그런데도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 봤는데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의도 오시면 제가 소주 한 잔은 언제든 사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고요. 제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근간 오프라인에서 본부장님도 모시고 저도 모시고 미국 주식 한번 배울 수 있는 내년 시즌 데뷔 하는 뭐 교육 강좌 한 번만 열어달라고 장 본부장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때 편하게 오셔서 끝나고 그냥 근처에서 술 한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휴일을 앞두고 우리 둘은. 그러니까요. 뭐 저야 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또 교수님이 예.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이 개장 시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나온 방금 나온 기사를 주류가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거 미리 접하지 못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상당히 좀 임기응변이 좀 필요한 건데 너무 잘해주고 아유,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 뭐 약간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 아니, 전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갑자기 좋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오. 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한 내용이 예.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오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 주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대중화에 앞선 기업이 하나 나왔거든요. 드디어 대박.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한발 앞선다는 게 뭐죠? 대중화에? 예, 긴급 사용 신청을 한 기업이 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기업이 어떤 건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만 같았던 9개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고 이 꿈이 깼습니다. 완전히 이 꿈이 깨갖고 사실 이제 그 오징어 게임도 마지막 그 이병헌 시대의 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꿈꿨다고 생각해라. 아,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3분기에는 공급망 문제, 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그 기업이 이번에 그 이제 투자금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인데 진짜 너무 시뻘건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11개 업종이 전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지수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굳어있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를 보여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뭐 금융 IT 뭐할것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거는 9월까지의 일이고 오늘부터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9월 한번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 예, 9월 한달 동안 결산입니다. S&P 500이 4.8% 하락했고요. 다우가 4.3%, 나스닥이 5.3%가 빠졌는데 어떠신가요? 내가 느끼기 어떤 그런 체감에 대한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냉정하게 네. 말하면 마이너스 4.8%면 일주일이면 회복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저런 걸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본적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는 조금 멀게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뭐 빅스는 뭐 거래하시지 않겠지만 4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가 의외의 선전을 했습니다. 5% 플러스였습니다. 아마존이 5% 마이너스, 애플이 7% 마이너스, MS 똑같이 7% 마이너스였고요. 구글이 8% 마이너스, 페이스북이 11%.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있느냐? 거의 10% 안팎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9월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 않았으면 대부분 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9월에 빠지면서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10% 안쪽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요 정도 하락폭이면 뭐한 2, 3일 정도만 땡겨주면 그럼요. 올라오는 건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9월 달에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목 현황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뭔가 좀 주요한 종목 현황이 아니고
약간 비주류 네. 종목을 볼 건데 스펙 ETF. SPAK가 스펙 ETF입니다. 네. 고점 대비 35%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캐시우 누님의 ARKK 31%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규 IPO 종목이 모여있는 IPO ETF가 17%가 빠지면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0%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꽤 많이 빠져있는 지수보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 AMC -55%. 고점 대비 버진갤럭틱 62%, 게임스탁 66%, 블랙베리가 67%, 그다음에 배드베스앤비욘드가 71%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점 아니겠습니까? 예. 코스가 이게 이제 그 헤드폰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8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밈이죠. 예. 밈이 정말 좋았습니다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빠져도 빠질만 하다. 사실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네. 사실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정말 꿈과 같은 9개월을 보낸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떤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네.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거부터 보고 해요. 예.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잠깐 볼 건데 사망자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코로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만 좀 이따 머크 기업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 사망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저점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요게 깨지면 물론 이제 저희가 테크니컬을 분석하는 주가 분석이 아니지만 요게 깨지면 급속도로 사망자가 글로벌 사망자입니다. 네. 사망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반된다 그러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팬데믹을 종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09년처럼 신종플루처럼 그냥 걸리면 약 먹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현재는 글로벌 사망자가 한 6,500명이 나오고 있는 하루에 그 정도 사망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망자는 좀 더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실시간 네. 채팅창의 분위기는요. 네. 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스포를 작심했다. 오징어 게임 보지도 않았는데 이병헌 얘기를 하셨다. 제가요? 네, 방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는데 네. 또 본인이 본인 스포를 하신 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날 회사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머크라고 방금 또 했어요. 미리 했죠.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랬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예. 뭘 급하게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별명 생기셨어요. 예, 정신 스포왕. 예. 제가 이제 근데 제가 그건 은근히 한번 스포한 건데 예.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예. 말씀드리면 전 넷플릭스랑 저한테 돈을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분 나와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초반에 안 나옵니다. 아, 이분? 예, 언제 나오지 하다 보면 다 보게 됩니다. 야, 제가 대놓고 스포다 이거. 이분. 제가 한 몇 분 다 네. 보게 만들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스포했는데 스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배드베스앤비욘드 볼 건데 바로 이거거든요. 작년 12월 1월 달에 주가가 그냥 그집 그랬어요.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무려 180%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때가 밈이 흥했을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밈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때만 해도 뭐 55달러 뭐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어느덧 9개월 만에 오히려 그때보다 4%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때 못 팔았다고 그러면 정말 꿈처럼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너무 못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실제 이제 미국에 가시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상당히 좀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소매점 유명하거든요. 네. 일단은 실적이 없는 기업인데 잠깐이지만 밈에 합류가 되면서 주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다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간 주식보다는 실적을 기반한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22.18%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스백화점도 볼 건데 콜스백화점 혹시 우리 교수님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가봤죠. 네. 아, 가보셨습니까? 네. 장사가 잘 안 되는 백화점. 네, 그럼요. 근데 그렇죠. 근데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일단 뱅크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 의견에 가까운 의견을 보였는데 목표 주가 역시 75달러 48달러까지 급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주가를 거의 보여주고 있는
목표주가 그냥 다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BOA에서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풋락커까지 같이 경고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가 사실 동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10주째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신발을 못 말리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와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같이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못 만드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고 판매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실제 그 신발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콜스는요. 이거에 더불어서 리콜이 나왔는데 상당히 의아한 리콜 제품이 나왔거든요.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왼쪽이 이제 콜스 백화점의 정경이고요. 오른쪽이 풋락커인데 이렇게 짬뽕으로 파는 신발 매장이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ABC 마트 같은 거 예,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데 요거. 요게 약간 이렇게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의자 네, 뭐라고 하죠? 예, 편한 의자 무슨 뭐 그 아웃도어 가서 쓰시는 의자 네.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노인물. 이게 진짜 제가 가져온 사진이 아니고 기사는 난 기사 그 사진입니다.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 누웠다가. 네. 저 같은 경우 누우면 그냥 작살 나는 거죠. 그냥 휘어져 버리고. 네. 요런 리콜이 나와지면 3만 1000대를 지금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백화점들은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하지 못한 이런 코스 백화점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까지 겹쳐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백화점들은 좀 멀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거죠. 스타벅스가 사실은 급여를 많이 주는 그 커피 전문점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아시죠? 잘 대우해 대우를 되게 잘해줍니다. 근데 비중 확대 중립을 보여주면서 목표주가 105달러 현재 구간입니다. 거의 사실 이거 지금 주가보다 거의 낮은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때문에 이익 감소한다고 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두 번의 임금 인상했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12달러거든요. 교수님 12달러는 어떤 겁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높다 중간 낮다 얘기해 보시면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네, 높은 그러니까 거죠. 제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설마 최저 임금을 막 20달러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플로리다 경우를 같이 비교해 볼 건데요. 플로리다가 지금 8.65달러에서 이번에 올립니다. 10달러로 이번에 정말 큰 폭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1달러 갑니다. 그 다음 내후년에 12달러. 그다음 3년 뒤에는 13달러, 2025년에 14달러, 2026년대에 15달러입니다. 그만큼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그렇네요. 않습니다. 미국은. 예. 12달러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대체 플로리다가 얼마나 비싼 거냐, 높은 거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네. 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최저임금을 가져왔습니다. 네. 갖고 왔는데요. 여기가 플로리다 아닙니까? 여기가? 예. 여기인데요. 지금 이제 8.65죠. 이걸 이번에 10달러로 올립니다. 평균이 얼마냐 7.5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급여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스타벅스가 12달러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에 따라서 목표주가 내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임금에 대한 피해가 큰 기업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올해 3분기에 대한 모습은 공급망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인상 부분들 또 한 가지가 바로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영국에 있는 그 기름값이 그 기름을 못 가져가잖아요.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배에서 그걸 옮겨준 트럭 운전기사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트럭 운전을 누가 했냐? 영국인이 아니죠. 외국인들 하다 보니까 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가셔갖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공급만 또 한 가지는 월급이 올라가는 부분에 흔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미국의 최저임금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머크하고 리치백 바이오 테라피투스에서 공동 개발한 네. 먹는 코라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요건데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요번에 사실은 이제 삼상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과 사망 위험을 절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부작용도 역시 1.3% 이하로 상당히 좀 좋은 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FDA 긴급 사용 신청을 곧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실 요게 나오자마자 지수가 다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제 안 맞는 분도 있고 또 맞았다가 효능이 없어지면서 걸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전에 우리 신종플루처럼 딱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었던 약 타미플루 혹시 교수님 그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먹긴 먹었습니다. 네. 신종플루나 뭐 독감 이렇게 걸려갖고 드셨죠. 네네네. 그때는 막 감기 기우면서 먹었거든요. 이게 네. 바로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크가 어떤 주식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약인데요. 10개 알약입니다. 예. 10개 알약인데 12시간마다 하나씩 5일간 복용하면 정말 효능이 좋더라. 이건데요. 이게 약값이 중요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당연히.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추면 예, 사주시는 거예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1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아, 10만 원은 좀... 예. 좀 더 하면 약간 좀 더 비싸요? 네, 좀 더 비쌉니다. 와. 정가. 참고적으로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는 $1,000가 넘어갑니다. 1,000달러가 넘어요. 예. 아. 요거는 고 좀 싼 $700 지금 판매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돈을 받겠냐 해서 네. 그냥 끌어안고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잡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약값이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미국에서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진짜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사 봤거든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1분 만에 장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물론 이제 오늘 전체를 끌어올리긴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장이 한 방에 필요한데 10월 1일 날 이 한방은 상당히 10월달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일부 사용했는데 문제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 약에 의료보험 수가 적용해서 네. 뭐 9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정부에서 의료보험 지급해가지고 바로 10만 원대로 떨어뜨려서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닐 그렇죠,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먹었습니다만 네. 타임플러가 그때 얼마였죠? 보통?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그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뭐 몰루피라비르 같은 약이 나오면 누가 그러면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아 백신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업으로 보고 어떤 기업들이 좀 속이 쓰릴까요? 누구의 행복은 누구의 이제 고통으로 다가올까요? 너무 간단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한 기업이 세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이런 기업입니다. 노바백스, 모더나, 바이오텍크. 예, 예.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뭐 백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어떤 내용으로 빠지는 거냐면 죽어도 안 맞고 있는 30% 예, 그분들은 끝까지 안 맞고 나 걸리면 백신 저 치료제 먹을게, 예, 먹을게 네. 해서 일단은 거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괜히 놀랐는데 이 모더나 역시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다 먹는 알약이 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승인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업들은 약간 백신에 대한 매출이 감소를 어쩔 수 없이 좀 감소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훅 빠지는 않겠지만 약간씩 조금씩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머크 약이 얼마나 빨리 승인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머크 외에 상당히 많은 제약사가 지금 알약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점점점 치료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 네. 한번 가면서 그다음에 내년 초에 아마 팬데믹 종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고요. 우리 교수님 그렇게 원했던 모여서 소주 한잔 먹는 거. 그러니까요. 네,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기 소주 매니아시고. 아 소주라기보다는 그냥 술자리. 술자리. 네, 술자리. 술자리 되게 그러니까 네. 대화하거나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번 진짜 우리 뭐 세미나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디프리로 간단히 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저기 진짜 애청자들 특히 자주 좋은 질문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오시면 제가 그냥 사비로 전부 다 쏘겠습니다. 몇 명이 오든가요? 100명까지 제가 코로나 종식은 쏠게요. 아니
그만 이게 아까 스포 다음에 가장 큰 생각이 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정말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갖고 기사가 좋아갖고 계속 읽다 왔는데 어쨌거나 머크 약이 다시 한번 승인 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록이 깨진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 500이 고점 대비 5%에서 하락하지 않는 게 장기화가 됐었는데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거 끝났고요. 지금 무슨 기록이 남았냐면 S&P 500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13일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3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7일이 점점 늘어나면 어쨌거나 이제 뭐 물론 가장 길었던 기록은 1956년 이랬는데 그때까지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계속 적어도 조정 받을 때 네. 200일선은 깨지 않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미국이 늘 얘기하지만 이평선은 200일이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거기에 놀다 그러면 뭐 적절하게 그 정도 조정 받고 있는 것은 그냥 봐주면 하기 때문에 버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200일선이 얼마 몇 포인트인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요 붉은색이 200일선입니다. 4,134포인트 S&P 500. 현재는 4,307포인트. 네,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격도가 좀 많이 이 격도가 벌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200일까지 내려오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클슨 모건스탠리 마이클슨이 얘기했던 4,000선은 깨지 않고 이렇게 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200일선을 깨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4,134 숫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아 이게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은 보통 얘기하지만 이평선 얘기할 때는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밖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처럼 막 20일, 60일 쓰지 않거든요. 요 두 가지만 보시면서 아 뭐 테크니컬 분석 필요 없이 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기사를 봤고요. 오늘 또 많은 기사가 간략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 선물 잠깐 보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 요게 차트거든요. 네. 밝은 붉은색을 보였다가 조금 전에 막 반전한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머크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머크가 오늘 시장을 살렸다. 물론 이제 끝난다 그러면 끝난다 예, 예, 예. 그러면 현재는 S&P 500이 0.39% 플러스고요. 다우가 0.45%, 나스닥이 0.23% 플러스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니까 이 흐름대로 가자. 보죠. 네. 우리 스포왕 장우섭 본부장님은 선물을 본 시장의 스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 스포 이게 네. 그러면 제가 다른 별명 이길 수가 없는 바보 정도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여간 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머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머크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입원 환자 그리고 또 그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잠깐만요. 선이 안 거지는데 여기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즈타 모터스 기사인데요. 요즘에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이게. 근데 전기 트럭을 만드는 기업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네들이 그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을 샀어요. 왜 샀냐? 전기 자기가 만들기 위해 샀는데 그 공장이 누구 거였냐면 GM 거였습니다. GM 거가 그냥 후지구리한 공장 산 거야 싸게.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만들겠다 하고 샀는데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장을 팔아요. 누구한테 파냐면 대만에 있는 폭스콘에 팝니다. 폭스콘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팝니다. 근데 대략 2억 3천만 대를 판매가 됐는데 예. 그러면 야 로즈타운 모터스는 돈 차로 어디서 만들 거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계약을 했냐면 폭스콘이 로즈타운 모터스의 전기차를 제조해주는 제주를 맺어요. 네. 제주를 맺어요. 예,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팔긴 팔 돈이 들어오지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로즈타운 모터스의 호재가 되는 거겠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왜 폭스콘이 오하이오에 있는 GM 공장을 사서 그렇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냐. 그거 예, 맞아요. 거기에는 절대 지금 한과가 있는 모습인데
아, 제가 이렇게 홍보했어야 되는데. 아, 스포 잘못하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애플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런 이런 느낌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이 기사가 던져준 그 포인트가 뭐냐면 왜 왔지? 폭스콘이 여기 왜 왔지? 그리고 사실 로드타운 모터스의 전기차를 만들기 함이라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다른 계약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이점 이슈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요거는 주말 내내 연일 내내 찾아보고 제가 화요일에 한번 기사가 나오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좀 냄새가 나죠? 냄새 확 나는데요? 확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파이브나인이라고 하는 그 컨택 그 하는 그 클라우드 컨택 업체를 이번에 매수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면에 깨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물건 나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파이브나인 쪽에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M&A는 보통 이제 큰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안 좋은 건데 주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문 인수하는 업체다 보니까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주문 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파이브나인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는요.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이 이번에 그 블랙 위도우에 출연했던 분이 아닌가? 네, 알죠. 예.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의외로 재밌었어요. 의외로요? 네, 네. 앞에 의외라가 들었다는 말은. 왜냐하면 그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스칼렛 요한슨 캐릭터는 약간 조연급이라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디즈니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런닝게이트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는데 극장하고 디즈니 플러스 동시 계속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계약 위반이다. 하고 하면서 요한슨이 소송 건 거예요? 예? 예, 요한슨이 거기 이제 이익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좀 더 표면화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 극장에 국한됐던 게 아닌가 계약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상당히 금액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한번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웰스파고 말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인 영업 관행, 뭐 친구야 계좌 만들어줘, 친구야 카드 만들어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걸리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욕을 많이 먹었고. CEO도 집에 갔고요. 그다음에 그때 받았던 이세팁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여파가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그냥 사실은 관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야 친구가 카드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 엑스모빌이 이번에 SEC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서류 중에서 이번에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유가하고 가스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온 그 추가 이익이 약 10억 달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아마도 이제 여기 상당히 좀 주가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무거운 주제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네요. 자, 장을 자, 다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10월 1일 첫날입니다. 이제 4분기 시작입니까? 예, 4분기 시작이고 4분기 10월은 시작. 분위기 반전해야죠. 예, 예, 네. 먹고 싶고. 예. 자, S&P 500 0.48% 플러스고요. 다우가 0.63%, 나스닥 0.33%로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요 흐름대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머크의 그 한 방이 전 글로벌 뭐 글로벌까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바로 맵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뭐 MS. 아유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게 서툴러 갖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다 올라가겠죠. 네. 반도체 다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 다 올라갈 겁니다. 디즈니 아까 얘기했지만 스칼렛 요한슨과 부활화가 있지만 올라가겠죠. 네. 일상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짙은 색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늘 얘기한 여기가 바로 여행 관련 포함된 여기 영역입니다. 다 올라가겠죠.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머크 아주 밝은 색으로 보여주는 10%가 넘어. 제가 보기 머크가 10% 올라가는 건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처음 봤거든요. 야. 그만큼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 확연한데 그 뒤에 있는 그런 모습 뭐냐면 알약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FDA에서 빠르게 승인 나올 것 같다는 네. 그런 지금 얘기가 소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유독 빠지는 게 뭐냐? 화이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백신 관련 기업들 모든 같은 기업들이 급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실제 봤더니 뭐 이게 백신과 치료제가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닌가 고생이 들어서 오늘은 머크의 어떤 좀 상승이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의 백신 기업들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본 기사들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니오, 그 다음에 니오토, 샤오펑까지 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전월달에 있는 판매가 나왔는데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 달에 이번 달 초인가요? 나오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판매고도 좀 잘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프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투자 정보 회사인데 제프리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원래 0.99였는데 1달러 50이 나와지면서 거의 50%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머크의 주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9.88%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요. 바로 한 번에 52주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한 방에 네, 11.3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하여간 오늘 머크가 본인도 많이 올라가지만 예,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그래도 부푼 기대를 예, 안고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나 뭐라 할까요? 주식시장은요. 아마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도요. 네. 그동안 좀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 좀 추춤해서 네. 이제 관심 좀 등한시하고 좀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장 본부장님께서 가끔 이제 방송 끝나고 저에게도 주식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꼭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 오랫동안 이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비관론자는 결국 의자가 빠지더라. 네.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걸 저희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코로나 종식 끝나면 제가 100명 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신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